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음멸류관을 두려서 만주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신이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이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죄를 주님 자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다 사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마음 주무심과 시기와 불만을 가졌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다 사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사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됐던 죄를 용서하시고 입술로 범죄 않는 모든 죄를 주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 허락하시사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모습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귀한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하시고 귀한 환우분들과 사랑하는 귀한 직계 가족들과 또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는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은, 질병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심령의 큰 기쁨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환우분들과 귀한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 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간호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일그사 피로적절하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고, 또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은혜 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65억 인구가 됩니다. 그 가운데 3억에서 5억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 우울증 아시죠?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이 통계보다 더 높아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촛불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마비 됐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이제 비교 차이가 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좁아질수록 경제가 안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니까, 부자들이 굉장히 잘 살고 또 이 서민들은 아주 못 살게 되면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일어납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죠. 근데 왜 일어나겠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우리나라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우리 딸도 아파트 다 있는데 자기 돈으로 다 산 게 아니고 뭐예요?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하남에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어요. 뭘로 들어가요? 대출 받아 들어가요. 나중에 깡통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통 되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일을 내다보는데 안정적으로 내다보지 않아요. 지금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청년 자매님을 만나서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졸업하시면 직장에 이제 취직하셔야 되겠네요. 취직은 너무 어렵고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 가는데 어떠세요? 누가 돈을 대주겠어요? 대출 받아도 대주기도 하고 누가 대주겠어요? 부모가 대줘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못 보니까 부모가 대. 그러면 대학원 1년 비용이 얼마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것만 들어가냐? 먹어야죠. 교통비 해야죠. 그럼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요? 다 맞벌이 합니다. 은퇴하고도 일을 해야 돼 사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러면 대학원 자기는 가지만은 부모가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벌어지게 되면 되지만은 뭐 집을 저당 잡고 해가지고 또 대출받아가지고 그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일의 세계라고 하는 게 다 불안해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뭐가 온 줄 알아요? 우울해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박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여러분 전철 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버스나 한번 타시고 얼굴들 한번 상대편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좀 밝은 사람이 많아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신 거예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 병 간호를 합니다. 하루 분들이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간호해 봤거든요. 어때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성길 이제 간호할 수 있다니 좋아요? 아, 아닙니다. 많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병원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환우분들을 간호하는 분들이 정말 이 간병하고 하는 분들이 밝고 천사처럼 막 미소를 지으면서 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뭐예요? 창문이에요. 윈도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아, 저분이 마음이 편안하구나. 저분이 마음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구나.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다 압니다. 자식들이 회사를 갔다 오게 되면 부모들이 회사 갔다 온 자녀들 보면서 아, 회사에서 기쁜 일이 있구나. 아, 회사 좀 좋지 않는 일이 있어서 하는 걸 어느 정도 다 지금은 다 우리도 자식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둥지 딴 둥지 틀고 삽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갔다 와서 회사 갔다 와가지고 뭐 얼굴 표정 좋으면 아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내일을 내다보면서 편치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예배당에 올 때 무겁게 올 수 있어요. 뭐 좋지 않는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무겁게 올 수 있어요. 그분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표정이 상당히 밝아지게 되면 은혜 받은 분이에요. 하물며 또 우울해가지고 올 때 우거지상이었는데 나갈 때도 우거지상으로 나가면 목사님들이 다 알죠. 아, 저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합니다. 인사 다 하잖아요.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때 목사가 뭘 본 줄 압니까?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가고 그래요. 저도 40여 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다음 날 딱 전화해보면 틀림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신방 가죠. 지금은 신방 못 해요. 옛날처럼. 옛날은 막 전부 뭐 권사님 아실 거예요. 신앙상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목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방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화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하면 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들도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표정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3대 원칙이거든요. 기뻐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예수를 믿고 내일에 대한 세계가 굉장히 뭐예요? 밝아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별 필요 없어.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다락방 강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기간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 하십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 거예요. 자, 12명이 앞에, 12명이 이제 좌우로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목요일날 지금 성만찬 하시잖아요.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은 어떻게, 뭐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해요? 슬슬 눈치 보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내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왔을 때 뭘 기대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거기 지금 앉아서 만찬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속에 뭐가 많아? 저희들이 근심하는구나. 염려하는구나. 내일 나와 이제 헤어져야 될 걸 생각하니까 저희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불안하고 처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 나름대로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활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일 어떻게 되지? 아, 내일 걱정이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 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모든 것을 정오의 햇빛과 같이 밝게 해주겠다고 시편 37편에 말씀해요. 근데 안 맡겨. 자기 것을 안 맡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맡기라는데 안 맡겨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이지? 걱정이야. 주님은 네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어떨 때 맡기지 못하고, 아니 내일 어떻게 될? 야, 이게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으면 이제 병들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넘어졌거든요. 그 이게 뭡니까?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모르고 하다가 턱 넘어졌대요. 한 3일 동안 아주 뱅글뱅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엉치뼈 안 다치는 게 다행이야. 엉치뼈 다쳐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엉치뼈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뭐예요? 한 1, 2년 눕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얘 병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잠깐 아침에 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내일 이제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니까 괜히 별의별 생각이 다 자기들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 얘기해 보세요. 너 이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가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나와
일할 분을 하나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 너에게 보내줄게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니까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쪽에서 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잘 읽어보세요. 다음에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나의 누구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제자 너희들에게 줄게 그랬습니다. 앞에 지금 12명이 앉아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줄게. 끼치노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평안을 그대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안을 너희들에게 100% 그냥 덧입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을까 말까 염려 안 해도 내가 그냥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끼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너희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그거 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대신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아시죠? 그런데 부활한 그 현장에 십자가 현장도 되지만은 부활한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다 도망갔어요. 여기 저녁에 얘기를 해줬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문고리를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11명, 10명이죠. 도마는 이제 갈 길로 갔고. 아니지, 가룟유다는 갈 길로 갔고. 그리고 도마는 더 멀리 도망갔고.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깊은 숨을 쉬시면서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성경 보세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22.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문고리를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나는 더불어 먹고 마시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을 그대로 해당하신 육신을 보이시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일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과거에는 참 많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복음성도 그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 교회들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맨날 시사성 있는 설교만 해요. 왜 강단에서 쓸데없는 그런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오직 뭐예요?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거 들으러 성도들이 온 것이지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저도 방송에서 이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를 내가 들어요. 근데 왜 저런 설교를 수천 명의 성도를 놔두고 할까라고. 그거는요, 세상 나가면 신문만 보면 이 뉴스만 보면 다 봐요. 교회는요, 예수만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병원에 와가지고 뭐예요? 설교할 때 아픈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설교를 이 복음적 설교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환자들도 있으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뭐 그냥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은혜 받으면 수천 명 은혜 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는 뭐예요? 강대상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내일은 여러분 시간 아닙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만 내 시간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아, 어린아이가 이거니까 아, 내일도 있겠지. 모릅니다. 엊그제 일어난 사건 하나 있잖아요. 저기 어딘가요? 시골에 그에서 학기도장의 차에서 5살짜리인가 하면 깔려서 죽었어요. 그럼 그 애가 아, 내일 뭐 유치원 또 나가야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내일은 자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십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지금 주심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 염려 내게 좀 놔. 너 불안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다 줬잖냐.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라고 하는 말이죠.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시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그 사람이 가는 곳만은 밤낮 뭐예요? 트러블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 책이 있어요.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환우분들한테 갈 때도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 와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목요일날 제가 이번 주가 못 왔죠. 제가 지난주간에 또 내가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목요일날 오면 항상 제가 마사지 해드리고 또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안수기도를 하죠. 목사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할 때 뭐 안수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죠? 이분에게 주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막 해주세요. 왜? 피스메이커로서의 목회자. 감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감명한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이분들에게 전한다. 다르죠? 환우분들을 돌보는데도 달라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힘들어. 생활이 힘들어. 그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네 마음 불안해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염려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근심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건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을 소유해.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의 삶이 다를 거야.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목사 설교하지? 근데 너는 어떠냐? 그래, 저도 죄송스러워요. 주님께 맡길게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올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 하나 이제 갓 지어가지고, 갓 이제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임자한테 물려주는데, 퇴직금 많이 주겠어요? 퇴직금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뭐 계속 연금식으로 많은 돈 주겠어요? 그러면 좋죠, 큰 교회처럼.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럼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얼마 동안? 그럼 돈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생활 못하죠. 시골을 내가 좀 살고 싶은데 땅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 근데 집사람이 아, 시골 내려가면 못 산대. 별 걱정이 있죠. 그렇지만은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오늘 또 주님께 맡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니 주님, 나를 주님.
주님은 오늘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됐는데 안 굶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안 굶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 입에는 절대 거무줄 안 친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도울자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데 불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만 찐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시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한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공급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을 소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살 때 누구를 대하든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로서 제자들에게 그 선물을 하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 속에 하늘의 신령한 빛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신재 집사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예물은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아름답게 이 병원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죠? 제가 축도할 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그 보시고요. 매주간 제가 쓰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너무 제각기 소리를 냅니다. 이런저런 방법론의 소리를 내지만 오히려 문제가 꼬여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며 어린 시절 읽은 동화가 떠오르는데 어느 부잣집 천정에 오랫동안 살아온 쥐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비옥하고 넓은 토지에서 소출된 곡식이 많아 쥐들이 굶주리지 않고 마음껏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집주인이 친구로부터 고양이를 얻어와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쥐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고양이는 몸집이 커지자 쥐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에게는 고양이가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양이는 날마다 쥐들을 잡아먹어 더 이상 그 집에 버티다간 공멸할 위기에 처해 긴급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쥐들은 이런 회의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태평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심심하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쓸데없는 일에 알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긴급회의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전원이 모여 중대하고 심각한 의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평소에 헛말만 늘어놓던 패거리들이 유창한 말로 입에 거품을 물며 전처럼 길게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그 발언을 제지하자 이번엔 박력있기로 소문난 지가 여러분 지금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며 고양이는 누군가 집주인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말은 하나마나 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지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린 도망가면 되니까요. 그때 어린 지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회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경제와 국가 안보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정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찬송 37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밤을 아시고 늘 보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재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한 요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감